오늘 너무나 반가운 두 분과 함께 얘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함익병 원장님, 유인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매우 활약하시는 모습 저희가 늘 보고 있습니다. 네. 새해 어떻게 목표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실천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예정대로 코혈압 치료가 잘 돼서 한 달 만에 혈압 다 떨어졌고요. 아이고. 네, 체중 한 6kg, 7kg 줄였고요. 네. 네. 아, 체중을 줄이니까 그게 네. 다 평정이 됩니까? 아유, 하룻밤에 아이스크림 5개, 10개를 먹고 잤는데. 아, 뭐, 그러셨구나. 네. 어쨌든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죠? 네, 어떠세요? 아, 저는 올해 목표라기보다 해야 될 네. 임무가 있는데 네. 제가 쓰고 싶었던 중장년 이상의 인생을 다룬 책을 쓰고 있거든요. 22꼭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 건데 13꼭지나 썼다니. 10꼭지. 그럼 어쨌든 2024년에 결실이 나오겠네요. 네. 한 네. 3, 4 봄에? 근데 두 분은 새해 시작하면 신년 운세 같은 거 보세요? 옛날엔 봤는데 이제 안 봐요. 네. 네. 이 이유는? 안 보는 이유는? 좋다고 나오면 안 좋으면 굉장히 짜증나고요. 네. 나쁘다고 나오면 굉장히 불안감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저렇게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발견해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요? 토정비결 같은 책을 보다 가장 좋게 풀이된 사주를 제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긍정의 힘. 전 네. 심하게 긍정적이에요. 운세 안 보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일평생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이게 남들이 들으면 네. 집사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오만하게 네. 보인다고. 근데 저는 유일하게 내가 믿는 게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 네. 프리윌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거 없으면 저는 제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집사람 맨날 보고 오거든요. 무슨 얘기하면 잘 돼. 그럼 집사람은 네. 자기가 자기 덕에 잘 됐대. 나는 내가 노력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냐면요. 요즘에는 ChatGPT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 그래요? ChatGPT가 운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얘기를 또 해준대요. ChatGPT 써보셨어요? 아, 저는 제가 직접 쓰진 않고요. 네. 제 딸이 빅데이터 전문가예요. 그걸 그 애널라이즈 네. 분석해 주는데 활용을 많이 한다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해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초창기에 유인경하고 넣으면 네. 엉망진창으로 나왔어요. 기초 정보를 안 주고 하면 남자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구체적인 정보 유인경 기자라고 한다든가 예. 네. 예전에는 제 학벌 직장 다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흐뭇했거든요. 그렇지 기계 따위가 이랬는데 요새는 제 여고 고등학교 제 남편 이름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구나. 백수로 활동하는 네. 일하고 형사였잖아요. 제 남편을 무시무시해져가지고 얘랑 안 놀아야 되겠다. 너무 정확해서. 한일경 네. 원장님 써보셨어요? 아니요. ChatGPT? 안 써요. 왜 이유는요? 저는 제가 봐야 될 그 네. 기준에 맞춰서 제가 능동적으로 검색은 할지언정 네. 누가 만들어서 데이터를 제공하면 네. 그에 대한 신뢰가 일단 없고요. 지금도 뭐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신상에 대한 걸 검색해보면 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 이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수정을 하지 않지만 데이터 누가 잘못 넣은 건데? 누가 잘못 넣었겠죠. 네. 이제 그게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대해서 별로 뭐 제가 수정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죠. 내 사랑한다는 지장이 네. 없으니까. 저는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는 봐요. 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AI에 의존하기보다는 AI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정도 이상의 양을 내가 습득하려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이제 AI 노예가 되겠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뭐 상업적으로 ChatGPT를 활용을 한다거나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저는 내가 그거를 찾아서 거기에 뭔가를 보고서 의존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 학생들은 ChatGPT로 숙제도 하고 그럼요. 그리고 또 고민이 있으면 ChatGPT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쓰임이 있대요. ChatGPT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앞에 이런 대화를 했어요. ChatGPT가 네. 뭔지 유 작가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문외한이지만 네. 그러니까 기자니까 제네럴리스트로 설명하자면 대화형 인공지능인 거예요. 네, 네. 옛날에 인공지능들은 일방적이었다면 네. 이제 이거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의 그 OTT라는 큰 맥락 안에서 뭐 넷플릭스도 있고 네. 그 플랫폼이 다른 거 있잖아요. 뭐 티빙 이런 것들이 있듯이 ChatGPT는 하나의 서비스 브랜드 이름이에요. 서비스 브랜드 이름인데 GPT랑 언어 모델을 통해서 온라인상의 언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아, 얘가 요망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그러니까 제 남편이 백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요. 아하. 질문을 하면 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안에서 답을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대화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오히려 챗 GPT를 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네. 제 남편도 테레비에, 지니야, 뭐 틀어줘, 내 말 안 들려, 뭐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게 온라인 서비스가 새로운 게 나오면 이게 어느 정도나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가, 새로운 서비스가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쓰는가, 이거 이제 파악하잖아요. 네. 이용자 100만 명에 얼마나 빨리 도달했는가, 이걸 본다고 그러는데 챗 GPT는 5일 걸렸답니다. 네. 이거 표 한번 볼까요? 표 보면 인스타그램 2.5개월 걸렸고요. 100만 명이 쓰는 데까지.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트위터 2년 걸렸어요. 트위터도? 네. 넷플릭스는 3.5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챗 GPT가 5일 걸렸다는 거예요. 무서워. 저도 챗 GPT 안 해봤거든요. 네. 이거 지금 다 그러네요. 그죠? 문외한들. 그죠? 응. 오늘 한번 해보죠. 좋죠. 좋죠.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셨습니까, 이거? 챗 GPT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시죠. 네. 한번 먼저 해보시겠어요? 네. 유인경 작가님 먼저 해볼게요. 유인경 작가로 삼행시를 지어줘. 그런데 문장 첫 시작은 유, 인, 경 이렇게 해줘. 알겠습니다. 유인경 작가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오. 유난히도 반짝이는 인생의 이야기를 경이롭게 펼쳐주시네요. 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 잘하네. 근데 혹시 이거 재미삼아 그냥 궁금한 거 없으세요? 한번 물어보시죠. 궁금한 거요? 네. 그냥 경청이고 물어볼게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정책 테러를 당했는데 챗 GPT에서는 어떻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나요? 거기까지 갔을까 모르겠다, 데이터가. 어머, 재밌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근 사건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은 경찰이 테러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러한 발표가 너무 허술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적 증오와 폭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야, 업데이트 많이 됐네. 이 정도면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를 했다. 객관적이고 냉정한데요? 냉정하게 얘기하네요. 저도 우리 셀코TV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 셀코TV 아는지? 그치. 네. 저도 질문할게요. 셀코TV라는 대한민국 유튜브 채널을 알고 있나요? 셀코TV는 대한민국의 유튜브 채널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약 650천 명에 달하며 채널의 주된 내용은 건강, 재테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셀코TV의 콘텐츠는 일상의 건강과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얘가 좀 숫자에 약하다고 그러더니 숫자는 좀 틀렸어요. 우리 65만인데 추가 질문인데요. 그럼 우리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다루면 좋을까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콘텐츠 전략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트렌드 분석.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에서 현재 인기 있는 주제나 트렌드를 파악하세요. 2. 타겟 청중 파악. 구독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주제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세요. 3. 상호작용 증대. 댓글 Q&A 세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구독자들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세요. 아, 이렇게 하는 문장이 보니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적합한 문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정제에 대한 정말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직 기자로서 좀 부끄럽네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이제 문제를 했을 때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대로 된 단어들을 배치해서 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조용해. 지금 이게 지금 안에 데이터 넣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죠?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죠. 이게 언론에 노출된 거라든지 뭐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소스는 자동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우리가 또 얘기하면서 이건 또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는 기억 용량에 한계가 없다. 그다음에 연산 처리 속도를 빨리 하는 거에 대한 역시 한계가 지금 거의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저는 뭐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 우리 뭐 저기 셀프 TV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좀 뭐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걸 네. 정리해놓은 거죠. 정리해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근데 숙제할 때는 진짜 좋겠는데. 그래서 정리가. 내가 애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걸 갖고 네. 공부를 하게 되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리고 많이들 착각하는데 굉장히 방대한 정보는 줘요. 우리가 그냥 아 보고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혹시 논문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쓰면 저작권에 걸려서 전재산을 날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럴듯한데 예. 확실하진 않아. 예, 맞아요. 저도 지금 해보니까. 예. 근데 재미는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라큐브 정도로 쓰는 건 상관없겠지만 자기 인생에 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걸 갖고 판단 정도로 삼는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정도의 능력 갖고는 뭐 내 인생 말아먹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어떻게 듣고 보셨습니까? 챗GPT를 잘 쓰는 요령이 있다고 그래서요. 첫 번째가 질문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라. 그러니까 궁금증을 계속 얘기하면 얘가 답을 해준답니다. 세 번째가 주제를 나눠라 이런 것이고요. 이게 중요한데 마지막이 있어요. 너무 믿지 마라. 얘가 그렇게 아는 척을 한대요. 네. 너무 믿지 마라. 뭐 어쨌든 심리상담도 해주고 소설과 시를 쓰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글쎄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네. 지금 이제 현재까지 모든 알고리즘을 돌리는 컴퓨터는 이제 반도체 컴퓨터죠. 그러니까 네. 그 저기 마이크로 칩이 들어가고 중앙 연산 장치에서 이제 속도를 빨리하게 하는 기본 원칙인데 양자 컴퓨터가 만일에 이제 양자. 예, 빨라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세상이 판도가 바뀌죠. 그때까지는 그냥 많은 정보를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을 할 수 있고 그걸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시스템만 있어서 주어진 듯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아마 이제 깜빡했던 것 정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네. 미래의 이금 뭐 챗GPT나 AI가 정해주는 걸 갖고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회사의 미래를 설계한다? 네. 저거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AI가 어쨌든 남의 일처럼 생각했고 네. 철저한 아날로그형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닥 밀접한 그게 없었는데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거는 네.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예. 이세돌 구단한테 한 판은 져줬어요. 중국의 최고 선수한테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최고의 도의 경지를 얻다 바둑을 얘네들이 다 이제 그 기보를 암보해갖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교수에 따르면 3년 전만 해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인공지능은 훌륭하지만 우리에게 질문을 못 던져. 네.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할 거야 그랬는데 얘가 질문도 해요 이제. 최근에 유발 하라리 교수 인터뷰를 보니 경계해야 된다 쪽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속도로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좋은 용병인지 아니면 우리 미래 일자리와 우리 인성 자체도 좀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뤄가느냐의 차이인데 자본의 눈이 어두운 일부 몇몇 사람들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런 걸 너무 극화시킨다면 그것도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근데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나쁜 인간 손에 들어가면 나쁘게. 그치. 또 착한 인간 손에 들어가면 착하게. 이렇게 화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네. 챗GPT에 대한 얘기 나눴고요. 다음에는 두 분하고 함께 유익하게 우리가 재미있게 채울 수 있는 기반한 콘텐츠는 뭐가 없을까?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아재 개그.